빛나는 기초 케어요? 얼굴에 빛나는 기초 케어. 기초 케어는 사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빛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건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보통 데일리 케어를 위해서는 기초 제품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제품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아침 케어, 그다음에 저녁에 주무실 때 하는 케어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우선 보시면 퍼스트 에센스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 세면하고 나오셔서 화장대에서 하시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안이 다 끝나자마자 3초 이내로 제가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다 날아가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세면실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바로 퍼스트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는 거예요. 네. 보통 에센스를 먼저 바르시고 나서 앰플을 쓰시면 훨씬 더 효과가 더 빨리 스며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퍼스트 에센스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이렇게 팩 떼고 나서 한번 1차로 세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빨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약간 거즈 타입에다가 하시면 훨씬 더 흡수율도 좋으시고. 실제로 요즘에는 또 꽃에서 좋은 유효 성분들을 되게 많이 추출하는데 캐모마일도 대표적인 약간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는 그런 꽃 성분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또 미백 성분으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실 브라이트닝 제품은 자외선 차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자외선을 100% 차단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피부 속으로 흡수된 자외선이 이 안에서 그 멜라닌 생성을 조금 덜 할 수 있게 그런 걸 억제해주는 이런 대표적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 사용을 하면 미백 브라이트닝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브라이트닝 앰플을 제가 바로 발라드릴게요. 정말 앰플이 싹싹 스며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때요, 정윤 씨? 비슷한 컬러인데 얘는 아까 이제 캐모마일 향이 좀 강했거든요. 얘는 되게 약간 상큼한, 새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요. 이 앰플을 바르실 때 내가 좀 더 칙칙하다고 하는 부위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발라주신 다음에요. 주먹으로.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해주시면 혈액순환도 도와주면서 얘 앰플이 더 많이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김현진 베러버스님은 열심히 하셔야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저한테 네. 김인선 베러버스님 같은 경우 너무 세게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예민하시니까 너무 자극이 가면 오히려 올라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마사지 같은 경우는 뭐 다크서클 같은 것처럼 약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칙칙해진 부위가 고민인 분들한테 더 그럼 둘 다 있으면 어떡하죠? 그 부위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눈가예요. 이렇게 정민 씨처럼 나 잘하죠? 내가 조금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가벼운 대로 하시고 가벼운 쪽으로 내 피부가 탄력이 좀 두껍고 나는 좀 근육 입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먹으로 더 세게 문드셔도 되고요. 순간적으로 한 3초에서 5초만 좀 붉어지실 뿐이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대신 화이트닝은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쭉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보습 수분크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레이어링해서 쓰시면 훨씬 더 좋아요. 네. 수분크림이라든지 그냥 크림 종류를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써요. 레이어링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이트닝 자체의 케어는 우리가 단시간 여름에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겨울에도 해줘야 되고 가을에도 해줘야 되고 봄볕도 따갑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하실 수 있으려면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저녁에는 요즘 같은 때는 더 이렇게 화이트닝 크림 있잖아요. 브라이트닝 크림. 이거를 저녁에 그냥 듬뿍 바르고 주무시는 거죠. 듬뿍. 우리가 이 정도면 정말 듬뿍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양이네요. 거의 팩 수준으로 지금 양을. 그렇죠. 약간 수면 팩처럼. 네. 우리 한번 볼까요? 다섯 분. 이제 트러블 흔적 때문에 약간 고민이 많으셨던 피부잖아요. 네. 사용하시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아까 팩부터 꿀이 들어가서 그런지 계속 촌촌한 느낌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래요. 네. 타이트닝한. 네, 계속 촌촌한 느낌은 갖고 있는 것 같고 레이어드 하면 할수록 톤이 점점 비슷해진다는 느낌이 받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균일해지는 느낌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피부 톤업 프로젝트 브라이트닝 데일리 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